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 이정재 수고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노트에다 안 쓰고 카드에다 쓰던 거예요. 방정식이 있다.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 가로 열고 가로 A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X에, 노트보다 잘 써지는 것 같죠? 더하기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 방정식 이게 있는데 해가 어떻게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해가 무수히 많도록 어떻게 실수 A의 값을 그죠?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예요. 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무수히 많도록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보도록 하자. 일단은 AX는 B 형태로 어떻게? AX는 B 형태로 그죠? 얘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이항할 거 이항하고 하도록 하십시오. 이 x는 그대로고 1은 절로 가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ax가 일로 와야 되겠죠?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면 돼요? a의 제가 어차피 x를 묶을 거니까 그지? 얘가 어떻게 돼? 플러스 2a로 오겠지? 그지? 맞아? 플러스 2a로 올 거예요. x는 이제 묶을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 3은 좀 밀리는 거죠? 그죠? 여기에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쓰고 여기 a가 남죠? a에다가 얘 마이너스 1로 오죠? 맞아? a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올 거예요. 이쁘게 정리가 됐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우리 어떻게 돼야 되죠? A 요쪽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고 B 이짝이 0이 되면 X에다 뭐를 넣어도 다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0이 되는 거니까 0X는 0 꼴이 돼야 돼요. 0 곱하기 X는 0 그죠? 이런 꼴이어야 함으로 그죠? 꼴 이거 꼴, 그죠? 이어야 함으로,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 그죠? 예. A의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은 0이어야 되고요. 그죠? 또, A 마이너스 1도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어? 빨간색을 너무 남발했어. 그죠? 빨간색 저렇게 남발하면 안 되는데 실수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 인수분해 되죠?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3이죠? 얘 1이죠? 그죠? 얘 A죠? 얘 A죠? 그죠? 이 더하기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주면 3a 마이너스 a 해서 얘가 나오겠지, 그지? 그죠? 요렇게 x자로 곱하면 3a.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면 2a. 그죠? 합과 곱이에요. 그죠? 자, 얘 다시 쓰면 a 더하기 3. a-1, 얘가 0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 돼요. 잡상인 같은데. 여보세요?
예, 관심 없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잘못 걸으신 것 같아요. 이름도 틀려요. 예. 아닙니다. 예. 결국은 접상인이네요. 자, A는 마이너스 3하고 A는 1 나왔어요. 자, 근데 얘는 뭐예요? A가 넘기면 A는 1 나온 거죠, 그죠? 맞아요? 맞잖아요. 여기에선 이것 또는 이거고, 여기에서는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다시 한번 썼으면, 이것을 1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러고, 이쪽 거를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죠? 이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면, 그죠? 맞아요? 그러면 1하고 2식에서 그죠?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A는 뭐겠어요? 1이죠? 맞죠? A는 1이에요. 그죠? 봐봐. 여기다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봐. 어디? 지금 요 식이 인수분해 된다라고 치면은 A 더하기 3, A 마이너스 1 곱하기 X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우리 A 대신 1을 넣으면 A는 1을 여기다 넣고 A 대신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0x는 0이 나와서 항상 되잖아요. 근데 4,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는 0이 되지만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는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넣어봐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죠? 1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9-1번 문제를 풀도록 할 거예요. 9-1번. 방정식이 있어요. 문제를 쓰도록 하죠. 방정식, A의 제곱 마이너스 6, X의 마이너스 2, 는 A에 X 더하기 1이다. 그죠? 해가 없다. 요번에는 해가 없을 때 실수의 A의 값을 구하여라. 해가 없다. 그죠? 해가 없을 때 실수,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9페이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정리를 한번 해보자. 똑같아요.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명히 AX니까 얘가 넘어오겠지? 마이너스 A로 넘어올 거야. 그지? A의 제곱 써주고 얘가 X를 갖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얘는 마이너스 6 그대로 써줘야 되겠지? 그거에 X고 얘는 A 남았죠? A 더하기 2가 되겠지? 일로 넘어오면 그죠? A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얘 인수분해 되겠지요? 마이너스 1 차이 나니까 2하고 3일 거예요. 그죠? 2하고 3일 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주면 3a,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2 하니까 이것도 나오죠? 곱하면 이거 나오죠? 얘를 다시 한번 쓰면
A 더하기 2의 그렇죠. A-3에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2가 있어요. 얘가 해가 없으려면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죠. 0x 는 뭐, 0이 아닌 실수여야 되죠? 맞아요? 나 이거 아까 조금 아까 문제 이상하게 푸는 것 같다? 해가 없을 때니까 얘가 뭐라고? 0이 아닌 실수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예, 맞죠? 0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 이런 꼴이 되어야 돼요. 이런 꼴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0 나오고 얘는 0이 아니어야 돼. 얘가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될까? 마이너스 2 넣으면 0하고 0x는 0 나와서 안 되겠지? 걔는 안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뭐 해야 돼요? 얘는 0이 나와야 돼, 그치, 그치? A 더하기 2, A-3은 뭐 해야 돼요? 0이어야 돼요. 따라서 A는 뭐예요?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3이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탈락하겠지, 그지? 맞죠? 여기에서 안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게 0이 아니어야 돼요. A 더하기 2가 뭐가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만족해야 된다고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동시에 1과 1하고 2를 동시에 만족,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A, 그죠? A는 뭐여야 돼요? 얘 탈락 3이어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는 안 되니까 3. 쉽죠? 맞죠? 이두 문제 둘다 그지? AX는 B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지? 예를 들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뭐 이런 게 주로 나오겠지? 해가 있는 건 우린 쉽게 구하니까 그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주로, 그지? 어렵게. 자, 이쁘게 잘 써지네요. 9-1을 해야 되겠죠. 10칸. 1, 2, 3, 4, 5, 6, 7, 8, 9, 10. 그죠?